네.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해올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. 기상청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태풍 강도 분류 중에 가장 높은 초강력으로 격상됐다고 밝혔습니다.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 건물까지도 붕괴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. 2003년 태풍 매미가 이런 초강력 태풍으로 분류됩니다. 수온 30도를 웃도는 해수면을 지나오면서 더 세질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데요. 기상청은 힌남노가 내일이나 모레쯤 이동 방향을 북쪽으로 틀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. 이후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해올 가능성도 있지만 이동 경로의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. 만약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된다면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5일에서 7일 사이일 것으로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.